TNK 프리 김경입니다. 2020년 주목해야 할 전기차 업체가 있습니다. 이곳에 돈과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바로 영상에서 보고 있는 전기 픽업과 전기 SUV를 20년 말에 생산 예정인 바로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은 2019년 2월에 아마존으로부터 7억 달러, 4월엔 포드로부터 5억 달러, 9월엔 콕스 오토모티브로부터 3억 5천만 달러, 12월엔 투자회사 티로 프라이스로부터 13억 달러를 투자받았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총 3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받았습니다. 아마존으로부터 주문받은 10만 대의 전기밴을 포함해서 R1T 픽업, R1S SUV는 일리노이즈 노멀에 위치한 이전 닛산 공장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이미 2017년 이 공장을 인수하였고 현재 생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상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리비안에 참여하게 된 여러 인적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리비안의 CEO는 MIT에서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RJ 스카렌지입니다. 전략 담당자 COS는 지텐 빌로 보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엔지니어링 총괄 이사인 마크 빈넬은 영국의 슈퍼카 제조사인 맥라렌과 로터스에서, 헤드 오브 디자이너 제프 해머드는 크라이슬러 집에서, 치프 오브 크리에이티브 오피서 롭 윌리엄스는 나이키하고 크라이슬러에서 디자인을 담당했고, CFO 라이언 그린은 미국 대표 모터사이클 업체인 할리 데이비슨에서 재정을 담당하였습니다. 디자인팀의 상당수는 크라이슬러 집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리비안의 R1T, R1S를 첫 소개하면서 일렉트릭 어드벤처 비어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과 하이테크놀로지를 담당하게 될 수십 명의 테크니션들은 지금은 재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패러데이 퓨처에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인적 구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한 상태에 있기에 미래의 경쟁 상대로 꼽고 있는 테슬라의 첫 출발과 비교해서는 상당 부분 수월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의 이곳저곳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비안의 로고는 아주 간단하면서 의미하는 바가 강렬합니다. 4개의 화살표로 구성되어 있어 리비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드벤처 전기차 제조업체로서의 열린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R1T와 R1S 모두 오프로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차량 크기는 픽업트럭은 5.4m이고 SUV는 5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R1T는 픽업 전기 트럭인데요. 픽업 트럭이 이렇게 멋져도 되는가 싶을 만큼 뛰어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차량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고 직선적인 전면부 디자인입니다. 가로로 긴 DRL은 배터리 충전 상태를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 안에 독특한 디자인에 운동 경기장, 육상 경기장과 비슷하다고 해서 스테디움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옆에는 두 개의 라이다가 범퍼 좌우로 장착되어 레벨 3의 자율주행을 돕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의 특징 중 하나인 후드 아래의 트렁크인 프렁크인데요. 다른 전기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넓은 공간을 제공해줍니다. 심지어 골프백까지도 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어 터널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입니다. 차량 2열 도어 뒤쪽에 위치한 숨은 공간을 화물 적재를 위한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추후에는 이곳을 전동화하여 슬라이딩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 공간은 외부에서 잠시 앉아서 쉴 수 있을 만큼의 지지력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전동화된 테일게이트입니다. 버튼으로 동작하는 테일게이트는 90도, 180도 로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트럭의 적재 공간을 먼지나 비 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전동 덮개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SUV 모델은 R1S는
외형상 레인지로버 느낌을 물씬 풍겨주고 있는데요. 특징으로는 7인승의 3열 공간을 갖고 있으며 2열 3열을 폴딩하면 완전 플랫한 바닥을 구성하여서 야외 활동에서 차박 등으로 적합해 보입니다. R&T와 R&S는 동일한 플랫폼으로 제작되고 부품도 90% 정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자체 개발한 전기차 플랫폼을 스케이트보드라고 부릅니다. 마치 스케이트보드와 같은 형태로 대용량 배터리와 파워트레인을 완성하였습니다. 모두 4개의 구동 전동 모터가 탑재되어 기존에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완벽한 토크 벡터링 기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탱크 턴이라고 불리는 360도 회전 방식입니다. 이는 흔히 탱크의 주행 모습에서 볼 수 있는데요. 차량의 좌우 바퀴 구동을 서로 정반대로 하면 제자리에서 턴이 가능하게 됩니다. 잠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쿼드 모터가 주는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리비안의 차량에는 최대 180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종종 200kWh 이상의 배터리를 대형 버스에 탑재하는 경우는 있어도 승용 차량에서 아직까지 구현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테슬라도 최대 100kWh 용량의 배터리만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대용량의 배터리는 기존 어떤 배터리보다도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배터리 기술보다 20에서 25% 정도의 고밀도를 자랑하고 리비안의 차량 하부에 탑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차 중량만 2.5톤 이상으로 보여주는 픽업 트럭을 400마일 이상 주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리비안의 대용량 배터리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열관리의 최적화 때문입니다. 이하나 700 원통 배터리를 2열로 배치해서 1열과 2열 사이에 냉각장치를 함으로써 최소의 에너지로 배터리를 냉각할 수 있는 효율을 보여줍니다. 충전은 DC 고속 충전으로 50kW에서 120kW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T 가격은 $69,000이고 R&S SUV는 $72,500부터 시작됩니다. 차량의 개발과 생산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만족할 만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선 신규 차량 개발만큼의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리비안의 성공적인 스토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대용량의 배터리가 장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배터리 공급이 제때 잘 될지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